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Hello, 안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페인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이런 펴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정말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씻고 면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왔습니다. 어우, 개운하네요.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스킨케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스킨케어 꼭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이 제가 항상 사용하는 거 있죠? 아리얼 데일리 빅 토닝 패드. 이게 또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또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이걸로 얼굴 닦아줍니다. 피부에 뭐가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세안을 해도 깔끔하게 다 안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저는 이제 클렌징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묻은 먼지들 세수하고 오면서 묻은 먼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닦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닦아줍니다. 근데 이게 또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수분 충전도 되고 되게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스킨에 뿌려줘야 되는데 저는 미스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가오쿠 인텐시브 미스트라는 거. 이것도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얼굴이 막 화장한 티가 많이 난다거나 특히 막 갈라지거나 이러면 더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도록 수분감을 미리 좀 채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에멀전 로션 같은 거죠. 저는 전에 보여드렸던 쿼티 제품입니다. 에멀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이잖아요. 난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자 화장 그 너무 복잡할까봐 뭔가 티날까봐 어려웠던 그런 분들에게 진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간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편해서 놀라실 거예요. 두드려 주셔야 돼요. 잘 흡수가 잘 되긴. 자, 이렇게 하면은 스킨 케어가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사용한 제품인데요, 오브제 제품입니다. 오브제 제품. 이게 스틱 파운데이션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원래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스틱 파운데이션은 보통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일단 수분감이 많이 없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뭔가 발렸을 때 잘 안 펴져서 그게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되게 그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스틱 파운데이션 잘 안 쓰는데요. 이 스틱 파운데이션 제가 왜 쓰냐면 이게 코어형 제품이에요. 안쪽 원형 코에 로션이랑 그 선크림이 합쳐져 있어서 되게 촉촉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테스팅을 한번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나 이렇게 테스팅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스틱 파운데이션 다르게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코어 이 안에 있는 그 로션이랑 선크림이 진짜 부드럽게 촉촉함이 진짜 살아나네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이마에 좀 한 줄 발라주고요. 발라주고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손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내 손이 더러워서 위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발리지 잘 안 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브러쉬가 있어요. 뚜껑을 뒤에를 떼면 이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로 이제 이거를 잘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되게 잘 발립니다. 진짜 몇 번 칠하니까 진짜로 완전히 다 발렸어요. 또 제가 메이크업 한 게 너무 티가 나면 또 남자분들 또 있잖아요. 남자의 자존심 그게 또 안 지켜질까봐 못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진짜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발리네요. 근데 코 밑에도 꼼꼼하게 발라줬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스쳐간 곳은 잘 발리는데 안 스쳐간 곳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 하실 때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남자분들이 화장을 하게 될 경우에 갓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다 보면 이게 묻은 상태 뭐 하다가 옷에 묻고 막 가구에 묻고 막 화장실 버튼에 묻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도 몇 번 그랬어요.
이걸로 하면은 손에 화장품이 묻을 일도 없고 그래서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손이 많이 안 닿을수록 좋거든요. 손에는 균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여기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 아까 저 피부 되게 칙칙했던 거 봤죠? 근데 지금 이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도 커버가 다 됐어요. 진짜 쉽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급하게 나갈 때도 진짜 좋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화장을 할 때 파운데이션 바르고 퍼프로 다 하고 컨실러도 가리고 하는데 이거는 커버도 진짜 잘 되네요. 커버도 진짜 잘 되고 게다가 촉촉해요 진짜로. 내가 말했잖아요. 왜 내가 스틱 파운데이션을 원래 잘 안 쓰냐면요. 스틱 파운데이션은 아무리 브러쉬를 이렇게 문질문질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잘 안 퍼져요. 근데 이거는 안에 코어형으로 만들어져서 로션이랑 선크림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진짜로 수분감이 장난 아니네. 오 진짜. 또 이렇게 촉촉하면서 커버력까지 갖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좋네요. 대박. 끝났어요. 에이, 여러분 끝났어요. 뭐 없는데?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뭐 그냥 왜그 영상을 찍을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피부 화장 다 끝났고요.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쉐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항상 국민 쉐딩이죠.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쉐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턱 쉐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어두운 부분이 색깔별로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 라인은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칠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라인을 최대한 쳐줄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으시고 한번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찍찍찍찍 하지 말고 살짝씩 이렇게 돌리면서 살짝씩 돌리면서 턱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라인대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까매졌잖아.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까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긴 좀 하얗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 밝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발라줍니다. 밝은 부분을 바르고요. 여기 라인은 이렇게 쳐주는 편이에요. 얼굴 여기만 남으려고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 정도를. 그래서 그 부분을요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서 살살살살살살 쳐줍니다. 쉐딩을요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달라져요. 그냥 그런 파운데이션만 스틱 파운데이션 아까 그거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왜 쉐딩을 하냐면은 그리고 사실 오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자연스러운 쉬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서 왜 또 어려운 쉐딩을 추가를 하냐면요 이거를 해야지 더 자연스러워 더 메이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윤곽이 있어요. 쌩얼 때도요 어딘 들어가고 어딘 나오고 들어가 나오고 윤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면은 한 톤으로 균일하게 채우잖아요. 그러면요 그 있던 윤곽도 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윤곽을 원래처럼 다시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너무 진하니까 살짝살짝씩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코 쉐딩만 살짝 해줄게요. 이 중간 여기 중간 밝은 것과 중간의 중간을 이렇게 해서요 네, 인상 쓰죠. 인상 쓰고 이 가운데 여기 나오죠. 여기에다가 주세요. 이게 딱 자기 콧대예요. 이걸 내려주시고 남은 걸로 그냥 한번 살짝 썰어주세요.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던 윤곽을 살리기 위함이지 뭐 과하게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근데 나 욕심 하나 더 부려봐도 돼요? 혹시 여러분은 애교살 그릴 줄 알아요? 애교살?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애교살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교살 조금 더 있으면은 여기 면적이 줄어 보여요. 그만큼 얘가 없으면 면적이 여만큼인데 애교살 있으면 면적이 여만큼인 거야. 근데 이게 얼굴에서 0.몇 cm가 진짜 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해주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이건 야매 이거 아이브로우 제가 맨날 옆머리 채울 때 쓰는 이건데요. 여러분들 갈색으로 한 게 좋아요. 이거는 흑색인데 여러분과 같은 초보는요 갈색 옅은 갈색으로요
애교 사람만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이 라인보다 조금 위에다가 이 라인보다 조금 위에다가 조금 더 아래다 그리면 이제 다크서클 되는 거야. 조금 위에다가 이걸 그려줘요. 조금 위에다가 라인 잘 떼야 돼요. 저도 가끔 엄마가 다크서클 생겼냐고 물어봐요. 그리고요 이걸 스머지 해줍니다. 이걸 잘 안 해주면 또 안 돼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끝이 납니다. 좀 생겼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그런데 원래 남자 메이크업이 여기서 끝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많은 그 기술의 발전으로써 끝나지 않았죠. 입술 화장의 영역은 항상 여자분들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 발색 립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발색 립밤 마찬가지로 오브제 제품이고요. 무드 체인지 립밤.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어형이에요. 코어형 겉에는 이제 또 보습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컬러로 이제 컬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예,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되게 입술 많이 트더라고요. 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기 기운이 또 막 오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입술 건강이 진짜 중요하대요. 저는 입술이 아프면 몸이 아파. 진짜 나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립밤을 잘 발라줘야 돼요. 그죠? 진짜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란 말 많이 쓰는데 남자가 정말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솔로 탈출하자고 했잖아요. 정말 남자가요 그냥 수염 잘 깎고요 그리고 입술 보라색 아니고 빨간색이고 피부톤만 깔끔해도요 진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자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입술 생기를 싹 살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이제 보습까지 되니까 야, 저 사람이 평소에 입술 관리를 하는구나, 적당히 생기가 있구나, 그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 꼭 바르세요. 제발 알겠죠? 제발. 그럼 일단 저는 머리 말리고 머리하고 애프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똥.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다 꾸미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함께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로 정말 간단한 메이크업이었기 때문에 아직 메이크업을 도전해보지 못했던 분들, 하고 있지만 항상 티가 나서 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잘 꾸밀 수 있어서 솔로 탈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더 가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들 멋진 외모만큼 멋진 내면 갖추시길 바라고 저도 멋진 내면을 가꾸러 그리고 성경 말씀 좀 읽으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요. 그러면은 잘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